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3절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외 되리라.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4절 선포합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이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세우신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할렐루야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주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삼일체 할렐루야 아멘.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일어나 서거지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통서로 찬양하며 모든 재능으로 찬양하지어다. 할렐루야 그 성 속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늪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동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통서로 찬양하며 모든 재능으로 찬양할지어다. 허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힙합과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을 지며 춤추며 찬양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통서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몸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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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꿰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사흘을 머물며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2000 규빗의 거리를 유지해야 했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7절에서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였으며 전달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 안에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온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오류가 없게 하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 교회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이르러 강 가운데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의 걸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물을 끊으셨고 모든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같이 믿음으로 먼저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일어나면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길을 여십니다. 주님, 이 땅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선교의 길과 부흥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그렇게 열린 길이 그냥 닫히지 않도록 많은 성도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세계 곳곳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성령의 부흥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모든 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 가정을 지켜주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남북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북한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에게 성령의 교통함을 주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은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회 각계 각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게 하소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청년들 안에 예수 동맹 운동이 일어나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